안녕하세요. 안영근 교수입니다. 개고기 전골 요리를 소개하겠습니다. 개고기는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으로 선사시대 때부터 먹어온 식품이라 15,000년 온가에서 식용견으로 사육하고 있으며 연간 200만 마리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개고기는 소화 흡수력이 가장 뛰어나서 동의보감에서는 절상, 즉 상처나 수술 회복에 좋다고 해서 의사들은 스스로 구워 먹으라고 권합니다. 전골은 국물을 적게 하고 양념을 많이 하여 끓여가면서 먹는데 채소는 미나리, 깻잎, 파 등이 들어가며 양념으로는 마늘, 후추, 고춧가루 등이 들어갑니다. 소주 안주로 많이 먹으며 먹고 난 다음은 밥을 비벼 먹기도 합니다. 채소는 추가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고기를 추가하면 국물과 채소를 더 내옵니다. 전골 재료는 삶은 개고기, 육수, 파, 부추, 미나리, 깻잎인데 지금부터 먹어보겠습니다. 한 사람 뜨거울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어야 제맛이죠. 그럼요. 다 웃돌이 벗고 저 제형씨 가슴 오늘 있죠. 것처럼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먹으니까 진짜 그래야 참, 제맛이에요. 예, 제맛이에요. 예. 오늘은 가수님이 오시는 게 맛이 더 좋은 것 아니, 같아요. 힘이 펄펄 솟는 것 같아, 아주. 옛날 조선 대대로 물려 내려온 개고기 역시 먹어보면은 삼복도의 최고입니다. 자, 드십시다. 아이고. 아, 이 전골은 진짜 여름에 술안주로서 최고고, 이걸 안 먹으면 여름을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뭐 먹는 습관이 있어서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땀을 아주 굉장히 많이 흘렸습니다. 기력이 푹 빠져서 노래도 제대로 안 나왔었는데요. 아주 본식 먹고 나서 힘이 아주 생기고 노래도 잘 나오고 아주 원문에도 아주 원기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 보신탕 전골을 먹었더니 아주 원기가 회복이 돼서 아주 노래도 잘 나오고 힘이 아주 철철 넘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이 고기를 권장을 교수님이 하셔서 먹었는데요. 며칠 이래도 이걸 안 먹으면은 아주 몸이 찌뿌둥할 정도로 엄청 이게 구미에 땡기고 몸도 건강해지고 좋아졌어요. 개고기는 몸에 좋은데 이번 애들도 좀 드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뭐 병원 음식이 맞지도 않고 사실 그런데 이 개고기를 자주 사실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확실히 회복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개고기 요리 맛있게 드셨습니까, 여러분? 예!